주변의 태몽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꿈으로 잘 맞추는데 그릇 같은 게 깨진다던가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꼭 다치거나 이것이 좀 세다고 해서 신을 받고 신이 오고 제자가 되진 않아. 한 번 정도 진득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벌써 5회가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꿈이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이분의 이제 진짜 성함을 모르지만 49, 75년 4월생의 을묘토끼 지승민. 네,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저는 이분의 집안으로 친가 외가에 분명하게 신줄이 있고 윗대에 저처럼 조상님 중에 신을 모셨던 그 신줄력이 있기 때문에 그 DNA 속의 신기, 그런 예지몽, 감각을 유전받아서 이분이 이제 그런 뛰어난 초기 발달에 있지. 평소에도 꿈을 잘 꾸고 그 꿈이 잘 맞아서 주변의 태몽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꿈으로 잘 맞추는데 가끔 무섭기도 하고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오시기도 하고, 이건 조상이죠. 제 눈에는 이 할머니도 엄청난 이제 예지력 같은 걸 지니셨던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예지몽을 꾸고 느낌의 촉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신기가 조금 있는 거죠. 그 할머니가 꿈에서도 나오시는데 그릇 같은 게 깨진다던가 하면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꼭 다치거나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징크스라고 하지. 내가 접시가 깨졌어. 데미지를 먹으면 그게 상징적으로 사람한테도 데미지가 온다는 거지. 다른 곳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강신모들한테 이렇게 점을 보셨으면 너 신감을 쎄. 응? 너희 집안에 이런 신줄이 있어. 조상에 대한 대접이 원활했다고, 제사가 정확했다고 안 나와. 얼마 전에 꿈에서 제가 아끼던 컵을 깨뜨렸는데 같이 살던 강아지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도 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생명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엇인가가 파괴되고 깨지는 걸로 선몽을 받는 거야. 그것은 나의 수호령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지. 친구들은 저한테 신기 있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거든요. 신가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가물이 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신이 와서 말문을 튼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냥. 자,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제가 그런 기운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있죠. 눈에 뭐가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무당의 줄력이 있어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감각이 조금 동물적인 본능, 직성 이것이 좀 세다고 해서 신을 받고 신이 오고 제자가 되진 않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자면 인동살의 28일이라는 숫자에도 걸리고 제 눈에는 조상들의 제사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종교의 흐름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많이 닦았던 집안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참선도 괜찮아요. 종교적으로 꼭 뭐 구슬하라 이런 건 아니야. 눌러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사회활동으로도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우리
지승민 씨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에 기복이 있고 내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진득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만족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가 신가물이 있다고 다 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풀어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사회활동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